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최동호의 관전 포인트,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스포츠가 멈춰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좀 잘 선방을 하고 있고 예. 또 우리는 스포츠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뭐 K리그라든가 KBO를 중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관심이 예. 높은 상황인데 뜬금없이 K리그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성인용품 논란이 휩싸였고 FC 서울 구단에 제재금 1억 원이 부과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축구의 성인용품이죠. 리얼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리얼돌이 이 관중석에 설치가 된 사진이 네. 전 세계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요. 지난 17일 이 서울하고 광주 경기에서 예. 이 리얼돌이 관중석에 설치가 돼서 이제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이 프로축구연맹이 어제 상벌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예. 홈구단 FC 서울에 제재금 1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 FC 서울에 이 업체를 소개해 준 장본인이 프로축구연맹의 직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직원에게도 3개월 감봉징계 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관중이 없는 상황에서 이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효과음 같은 것들, 함성 같은 것들도 좀 틀어주기도 하고 예. 아니면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포스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시하기도 합니다. 예.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리얼도 성인용품은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FC 서울 구단 그리고 이 프로축구연맹의 해명으로는 우리는 몰랐다. 네. 그 마네킹 인형 제작 업체인 줄 알았고 예. 인형이 설치가 되는 줄 알았지 이 리얼돌이 설치가 될 줄 몰랐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해명대로라고 한다면 실제 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구두나 이메일로 예. 이게 맞냐 리얼돌 아니지 예. 아니다 맞다 이 정도만 확인했기 때문에 예. 이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성인용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지인이었던 이 프로축구연맹에서 근무하는 분을 통해서 네. FC 서울에 이 마네킹을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가 된 건데. 이 17일 경기에서 이 인형이 30개가 관중석에 이제 설치가 됐거든요. 이 중에 10개가 리얼돌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죠. 네. 관중석에 마네킹 설치하려면 앞서서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그냥 구두로만 확인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구단 직원들은 현장에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보면 이건 딱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인형이 도착하기 전까지 네. 구두나 이메일로 이제 귀찮아서 직접 확인하기가 싫으니까 문제 네.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가 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날 경기가 오후 7시에 시작이 됐고요. 네. 이 마네킹이 관중석에 설치가 된 시각은 오후 12시였답니다. 오후 12시에 설치가 됐고 경기가 7시에 시작이 된 건데. 예. 시차가 좀 나네요. 시간차가 많이 있죠. 예. 이 7시간 동안 이 그날 해당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장 점검할 것도 많이 있고요. 못 봤을 리가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이 팬들은 이 언론에 보도된 사진만 보고서 이거 이상하다 리얼돌이다 알았는데 네. 이 구단 직원이 과연 몰랐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거고요. 네. 해명대로 간다면 몰랐다는 얘기인데 이 인형이 이 리얼돌인지 인식하고서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네. 이 FC 서울 구단 측의 그 성인지 감수성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프로축구 연맹의 상벌위원회 결과는 나왔고 FC 서울 자체적으로도 또 뭐 조사를 한답니까 그러면? 아직 FC 서울 구단 측에서 그 구단 내부적인 조사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야구로 가죠. NC가 여전히 단독 선두예요. 이 시즌 초반에 잘해서 주목받은 팀이 두 팀이 있었고요. 예. 못해서 주목받은 팀이 두 팀이 있었습니다. 예. 잘해서 주목받은 팀은 NC와 롯데였습니다. 네. NC는 여전히 잘 나갑니다. 어제는 9회에 9점을 뽑아내서 경기를 뒤집었어요. 대단하죠? 12승 2패입니다. 승률 8할 때고요. 예, 예. 단독 선두 질주하고 있고요. 예.
똑같이 잘 나가던 롯데는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자, 어제 기아에 1대 6으로 패했는데 네. 4연패입니다. 예. 공동 선두를 다투다가 현재 7승 7패 6위로 내려앉았고요. 초반에 부진해서 주목을 받았던 팀 KT하고 SK였거든요. 네네. 근데 KT는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KT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 네. 살아났고요. SK의 부진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SK는 현재 2승 11패 으로 꼴찌인데 지금 올해는 특히 이 일정이 단축됐잖아요. 시즌이 줄어들었죠. 예. 초반에 이렇게 승수 까먹게 되면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치기 영웅 김일 선수. 예.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제 연배 또래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흑백 텔레비전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죠. 예, 예. 박치기 왕이라고 불리웠던 이제 프로레슬러 김일. 이 김일 선생은 2006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예, 근데 예. 2018년에 대한체육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의 헌액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이 국가보훈처가 이 한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을 해서 이 국립현충원 안장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2일 오전 11시에 이 대전현충원의 국가사회공원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초등학교 때 김일 선수가 나오는 경기는 무조건 봐야 했었고 그렇죠. 소리를 질렀어야 됐고 예. 그때는 TV가 많은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3, 4, 5 다 가족끼리 모여서 경기를 예, 그랬죠. 화면도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토니오 이노키와의 경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제 예상보다 좀 나이가 많으시네요. 다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이 김일 선수의 삶도 상당히 드라마틱했다면서요. 아, 드라마틱했죠. 그러니까 그 전남 지역에서 네. 씨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역도산이라는 한국인이 네. 일본에서 프로레슬링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기사를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그 기사 한번 보고서 나도 역도산을 만나야겠다. 밀항을 해서 일본으로 갔죠. 밀항을 해서 일본을 가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역도산을 만날 수가 있었답니까? 예, 그래서 그 적발이 돼서 수용소에 있다가 급하니까 예. 도쿄 역도산 앞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편지를 보냈는데 예. 그 편지가 실제로 전달이 됐어요. 아, 도쿄 역도산 앞 이렇게만 써서 예. 보냈는데. 역도산이 얼마나 유명했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그의 이제 그의 제자가 돼서 프로레슬링을 배우게 됐는데 이 역도산의 이 제자가 말씀해 주신 그 안토니오 이노키 등등이 있었고요. 네. 일본에서 이 프로레슬링이 어떤 의미였었냐 하면은 패전 후에 일본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줬죠. 왜냐하면 그 집채만한 덩치의 미국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데 각본은 항상 초반에 어려움을 딛고 일본 선수가 이기는 광경을 보고서 네. 일본 국민들에게 패전을 딛고 다시 한번 해보자. 예.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레슬링을 수입을 해야 되겠다.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밀이 있다. 네. 근데 기밀을 우리가 초청을 한 거죠. 국내로. 네, 네. 초청했는데 밀항했잖아요. 예. 한국에 오게 되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밀항했으니까. 그런데 예, 예. 한국에 올 때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카퍼레이드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예, 예. 왜 그 처벌 대신에 환영 행사를 받았느냐. 당시에 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초청을 예. 한 거죠. 예, 한국에서도 예. 프로레슬링을 해봐라. 그래서 엄청나게 도와줬고요. 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과거에 그 정동의 문화체육관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기억나시죠? 예, 예. 문화체육관이 원래는 기밀체육관이었어요. 아, 이름 자체가? 예. 예. 기밀에게 이 체육관을 지어줄 테니까 여기서 레슬링도 하고 레슬링으로 인기를 끌어라. 예. 이 정도로 후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 그대로 네. 우리가 참 그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일본 선수 불러다가 일본 선수는 반칙도 그렇게 잘하죠. 그렇죠. 피까지 막 흘리게 만들고 예. 막. 우리 선수는 너무 서운해. 예. 반칙 당하고 있다가 그래도 그 어려움을 딛고서 결국에 이기는 건 우리 선수였었죠. 예. 이런 어떤 그 기쁨, 환호. 배고픔과 어려움을 잠시 잊게 해줬던 네. 그런 역할을 해줬던 분이 바로 김일입니다. 예. 그 이후에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프로레슬링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었어요. 어마어마했었죠. 그 당시 이제 60년대, 이제 70년대까지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이어졌는데 예. 60년대까지는
우리가 지금 늘상 보는 스포츠, 프로 스포츠가 하나도 없었죠. 예. 그리고 쉽게 생각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나 세계 챔피언전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텔레비전이 막 시작되는 시대였었거든요. 그랬었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했던 진짜 스포츠 영웅이었죠. 네. 천규덕, 여건부 이런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